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오랫동안 작정했던 마음을 풀어냈습니다. 페이스북에다 말입니다. 야당의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한 선결 조건은 혁신도 공천보장도 아닙니다. 내가 투표한 게 정확하게 N분의 1표가 되는가 하는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시민의 회의와 염려를 지워주는 것입니다. 닷새 전 사전투표, 그 투표함, 개표하는 순간까지 24시간 철두철미 감시하고 있습니까? 안 하지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정치적 기반이 미약한 야당, 1300만이 사는 그 땅에서 투개표 감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안 하지요. 또 못하고요. 투표함을 그 자리에서 개봉해서 그 자리에서 수개표할 생각 있습니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 하지요. 계속 지고 계속 환골탈태 운운하고 계속 당대표 책임지라고 하십시오. 국민이 찍어주지도 않았는데 180석 운운하는 여당의 자신감 어디에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왜 이런 글을 썼느냐. 2012년 대선은 부정이니 결과를 뒤엎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투표한 것이 정직하게 집계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의문 소수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 주말 60만이 넘는 제 트위터 팔로워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김용민 특친이 과연 객관적인 표본이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야권 지지자의 의견으로 본다면 꽤 시사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2914표가 모였는데요. 제목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 부정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거였습니다. 아니다는 불과 8%, 그렇다는 무려 86%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르겠다였습니다. 내가 한 투표가 총 득표수 중에 N분의 1로 정직하게 계산되지 않는다면 투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미용확하진 않더라도 안개 속에서라도 사라지는 상황이 발발한다면 앞으로 투표장에는 새누리당 조직표만 집합될 것입니다. 개표 부정 의혹은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한겨레 TV 김어준의 파파이스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역누적의 미스터리를 제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뉴스의 재구성으로 제가 7분 정도로 축약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어준 딴지 일보 총수. 그를 대표적인 음모론자로 몰아세우는 자들이 있는데 하지만 그 같은 마타도에도 불구하고 김어준은 지난주와 지지난주 한겨레 TV 파파이스에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2012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실 음모론이 있었어요.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이죠. 시스템을 잘못 이해했거나 그 이야기들 중에 보면 또는 단순 기계 오류거나 혹은 사람의 실수 이런 거를 증거로 오인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검토하다가 설명이 되지 않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 이거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걸 오늘 퀴즈로 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역류적 미스터리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데 이쯤에 그러니까 초기에는 박근혜 후보, 당시 후보 유리한 지역을 개표를 했고 그죠? 그래서 지지율 이렇게 시작하고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급변동이 한번 이렇게 촥 떨어져 있습니다. 7시쯤에 60% 정도로 수렴되는 그러다가 9시에 52% 정도 됐을 때 당선 확실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당선 확정을 발표하는 건 10시고 당 득표율은 51.6%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사실상 선거가 끝났죠. 시작은 6시 40분, 끝은 5시 25분입니다. 그리고 당시 개표 방송은 1분 기준으로 계속 수치가 업데이트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역누적을 시켜봤어요. 개표가 끝나는 시점부터 역으로 누적을 시켜본 거예요. 개표가 완료된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개표가 시작된 시점까지 시간의 역순으로 그 1분 단위 득표수를 누적해가지고 득표를 표시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새벽 5시 25분부터 역으로 새벽 12시 53분까지는 희한하게도 문재인 후보가 표가 더 많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표는 다 새벽에만 열린 거예요. 이 표를 그냥 해석하면. 아니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지역이 나중에 열렸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반에 대구나 이런 데서 열려서 박근혜 후보가 유리했던 것처럼 뒷부분에는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지역에서 열렸나 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후보가 우세한 투표함만 어떻게 막판 개표 가능하죠? 이 투표함은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해. 그러니까 나중에까 가능합니까? 열어보기 전에 불가능하죠. 어떻게 합리적으로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 저는 이 의문이 풀리질 않았어요. 지난 3년 동안. 그래서 퀴즈를 냅니다. 이걸 설명할 사람을. 이상은 11월 20일 업데이트분. 이제는 11월 27일 방송분. 녹양동 제4투표구에는 10시 16분에 기계가 돌기 시작해가지고 10시 38분에 저 제4투표구는 종료가 돼요. 개표가. 그러고 나면 뭐가 일어나면 여기서 그 판사 출신이죠. 보통 선언을 합니다. 개표 끝났다고. 그리고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발표하거든요. 그것도 기록에 남아요. 이건 다 기록에 남은 거예요. 근데 10시 38분에 문재인이 우세한 녹양동 제4투표구가 기계를 통한 개표는 10시 38분에 끝났는데 이게 선언이 된 거는 11시 55분에 공표됩니다. 그런 다음에 방송은 10시 36분에 됩니다. 개표는 끝났는데 2시간 있다가 방송에 나왔다고요. 이런 현상들이 누적되면 그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게 그 현상의 전부를 설명하진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요런 녹양동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많이. 앞에 개표가 끝났는데 한참 있다가 발표되는 방송으로는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이 케이스를 조사하다 보니 그보다 훨씬 더 이해할 수 없는 증상이 있어요. 전 이게 영루정 뮤스테리의 그 구성물 중에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장항동 제3투표구는 박근혜 후보가 이겼습니다. 52.9%, 46.9% 이렇게 해서 박근혜 후보가 우세한 지역으로 나온 동네예요. 10시 28분에 개표가 시작돼가지고 기계를 전자개표기라고 부르죠. 10시 39분에 전자개표기 상으로는 개표가 끝났어요. 그거를 선관위원장이 10시 56분에 수기로 공표를 합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그런데 방송은 8시 5분에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장항동 제3투표구가 방송에 발표된 시간은 8시 5분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김어준 총수는 이보다 앞서서 작년 7월 4일에 이미 퀴즈를 한 번 더 낸터. 그 2004년에 미의회 공청회에서 이 프로그래머 클린턴 커티스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커티스라는 사람은 이제 2000년 후에 플로리다 부시가 처음으로 당선됐던 그 선거 있잖아요. 그때 당시 공화당의 플로리다 주 대변인이었던 톰 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커티스라는 사람한테 가서 이 자기가 원하는 숫자대로 투표 결과가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짜달라 의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그것이 아마 그런 부정이 있을까봐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 모델을 만드는 거다 생각하고 그걸 만들어줬어요. 아, 원래 의도를 모르고 그냥 만들었다는 네. 얘기네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아닌 걸 알고는 양심선언을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런 주장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 이후에 있었던 선거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보도된 적이 없지만 주별로 그런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이후에서 이제 공청회를 열고 이 사람을 부른 거죠. 이 핵심 주장은 간단해요.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 미국의 개표 시스템 가지고는 프로그램만 가지고 선만 보면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는 개표 조작이 일어났다고 믿는다. 라고 이제 주장하고 미국의 관련 다큐에 많이 등장합니다. 김어준 총수가 거론한 이 사람이 했던 말. And it took all of the votes, put them together and basically made the vote come out 51-49. Pretty much like your election, right? 모든 표를 모아서 결국 51대 49로 만든다. 당신들 선거와 비슷하게. Why 51-49? Because if you have it 50-50, you take a chance on forcing a hand count. So you want it just far enough apart that it looks like a victory that you can't contest, but not far enough apart that it's easy to look at. 만약 50대 50이라면 재검표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다고 승부가 확실하게 갈려서 검증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돼서 우연히 뚜렷하게 갈려서도 안 된다. But you never see it happen. It happens in the machine.
you know, the supervisor elections could be standing right there and they would never know what happened. 한국 대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 기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선거 감시자가 옆에 있다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절대 모른다. 선선한 날씨,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립죠. 창밖은 어느새 익어버린 가을 풍경이 가득합니다. 잠시 제 멋대로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오랫동안 작정했던 마음을 풀어냈습니다. 페이스북에다 말입니다. 야당의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한 선결 조건은 혁신도 공천 보장도 아닙니다. 내가 투표한 게 정확하게 N분의 1표가 되는가 하는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시민의 회의와 염려를 지워주는 것입니다. 닷새 전 사전투표, 그 투표함, 개표하는 순간까지 24시간 철두철미 감시하고 있습니까? 안 하지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정치적 기반이 미약한 야당, 1,300만이 사는 그 땅에서 투개표 감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안 하지요. 또 못하고요. 투표함을 그 자리에서 개봉 의심입니다. 한겨레 TV 김어준의 파파이스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역누적의 미스터리를 제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뉴스의 재구성으로 제가 7분 정도로 축약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그를 대표적인 음모론자로 몰아세우는 자들이 있는데 하지만 그 같은 마타도에도 불구하고 김어준은 지난주와 지지난주 한겨레 TV 파파이스에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2012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실 음모론이 있었어요.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이죠. 시스템을 잘못 이해했거나 그 이야기들 중에 보면 또는 단순 기계 오류거나 혹은 사람의 실수 이런 거를 증거로 오인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검토하다가 설명이 되지 않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 이거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걸 오늘 퀴즈로 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역류적 미스터리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데 이쯤에 그러니까 초기에는 박근혜 후보, 당시 후보 유리한 지역을 개표를 했고 그죠? 그래서 지지율 이렇게 시작하고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급변동이 한번 이렇게 촥 떨어져 있습니다. 7시쯤에 60% 정도로 수렴되는 그러다가 9시에 52% 정도 됐을 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수개표 할 생각 있습니까?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까? 안 하지요? 계속 지고 계속 환골탈태운운하고 계속 당대표 책임지라고 하십시오. 국민이 찍어주지도 않았는데 180석 운운하는 여당의 자신감 어디에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왜 이런 글을 썼느냐? 2012년 대선은 부정이니 결과를 뒤엎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투표한 것이 정직하게 집계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의문 소수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 주말 60만이 넘는 제 트위터 팔로워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김용민 특친이 과연 객관적인 표본이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야권 지지자의 의견으로 본다면 꽤 시사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2,914표가 모였는데요. 제목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 부정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거였습니다. 아니다는 불과 8%, 그렇다는 무려 86%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르겠다였습니다. 내가 한 투표가 총 득표수 중에 N분의 1로 정직하게 계산되지 않는다면 투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미용확하진 않더라도 안개 속에서라도 사라지는 상황이 발발한다면 앞으로 투표장에는 새누리당 조직표만 집합될 것입니다. 개표 부정 의혹은 합리적인